그렇게 하면서 뉴스킬을 해왔고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언제나 줬기 때문에 저는 저희 파트너들과 열심히 뛴 결과로 티벨리트라는 타이틀을 받게 된 겁니다. 사실 이거는 팀워크가 좋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핀이에요. 팀들이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절대 해낼 수 없는 핀이거든요. 사실 저는 중간에 티벨리트를 가는데 약까지게 무슨 아유 약까지게 그 티벨리트라는 명예 지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사장님은 무조건 티벨리트 하셔야 돼요. 저희가 만들어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티벨리트가 된다는 건 4만 나인, 3만 나인, 2만 나인, 만 나인 나의 파트너들이 굵직굵직한 조직을 갖고 있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팀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들이 이뤄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번에 저희 몇만 하면 됩니까? 사장님 이번에 저희가 몇만이에요? 저희 몇 하면 돼요? 그거를 물어보면서 제가 팀엘리트 트립에 가게 됐어요. 이거는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만들어낸 팀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사장님은 저를 많이 돕냐? 그랬더니 이거는 단지 사장님 혼자의 핀이 아니라 우리 팀 모두의 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기꺼이 받아들였고 제가 티벨리트 트립에 가서 엄청난 걸 보고 오게 됩니다. 제가 이것저것 뭐 사진이나 영상은 다 안 넣었어요. 왜냐면 여행 많이 다니시죠? 막 많이 누리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아니세요? 그러면 뉴스킬에서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호화스럽고 고급스럽고 호텔이 1박을 하는데 120만 원짜리더라고요. 이로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회사가 저희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우리 이네들한테 줄 거 진짜 많아. 아직 요만큼도 안 보여줬거든? 지금까지 오면서 트립도 다니고 뭐다고 계속했지? 그런데 이번 트립은 어땠어? 저는 완전 뒤집어질 뻔했거든요. 침대에 그렇게 매일 선물 있고 너무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뭐 걸리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모나코 티벨리트 트립에서 했어요. 회사가 저희한테 그걸 준 거예요.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와서 당신은 즐기기만 하면 돼요. 우리 계속 줄 건데 한 번 하고 갈 거냐고 당신이 선택하세요.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계속 트립을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보고가 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뉴스키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가져가시기 바래요. 여러분 살면서 이게 아니다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강인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늦었다는 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드리고 갈 거예요. 저는 처음에 뉴스킨에 왔을 때 뉴스킨이 저한테 이런 삶을 가져다 줄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그때그때를 극복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이런 삶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이 저희 강의를 통해서 뉴스킨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반드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열쇠를 제가 다 드리긴 할 건데 열어서 들어오시든 아니면 버리고 가시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마지막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Really here because you all share a wildest dream. Every single one of you desperately needs those cute little G6s. Okay? Who will it be? Are you ready? Hold on. Open your boxes.
Are we going to what? 2, 3. Thank you.